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로맨과 함께 또 주말 데이트를 하러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날씨가 우중충한데 뭐 일단 실내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우산을 쓰고 갑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 해가지고 지하철 일단 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진짜 많다. 여기 또 처음 오는 곳인데요. 마치 코엑스와 같은 느낌? 여러분, 여기 저번에 크리스마스 마켓 했던 곳이에요. 저번에는 이제 마켓이 있었는데 여긴 무슨 관람차가 들어왔네? 한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래. 비가 갑자기 옵니다. 지금 거의 다 와갑니다. 원래 여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덜 해요. 여러분, 저기 카페가 있는데 이름이 아주 훌륭해요. 사바유. 자, 이제 점점 건축물들이 유럽식으로 변하고 있죠. 여기가 예전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였던 곳이에요. 진짜 예쁘다, 그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을 좀 주고 프라이빗한 룸을 빌렸습니다. 1시간에 15,000원인데 좀 비싸긴 하죠. 그래도 되게 아늑하게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주문을 온라인으로 좀 하겠습니다. 뭐 먹을래? 라떼? 응. 따뜻한 거 라떼하고. 나는 아메리카노. 나이스 먹어. 나이스. 얼죽하잖아. 지금 너무 여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보시면 여기 옆에 뒤쪽에도 이제 일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해서 이렇게 돈 주고 워킹 플레이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되게 좋다, 그지? 머리 좋았네. 공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뷰는 이렇습니다. 자,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메뉴. 아, 이게 포크 무슨 그릴드 샌드위치였고, 이게 저는 그냥 베이글에다 크림치즈 발라달라고 했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좋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 편해. 완전 사람들 지금 줄 엄청나게 서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지 몰라가지고. 하지만 저는 스태프한테 아까 엿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딱 그러니까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크림치즈. 와, 엄청 거대하다, 이거, 그지? 너무 큰데? 오. 몬트리올이 또 베이글로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진짜 맛있어. 맛있나? 안에 돼지랑 양파랑 치즈랑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피넛 맛도 난다, 그지? 네, 맛있네.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우리 그때도 못 왔잖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평소에 사람 진짜 많고 여기가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무조건 여기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주말하고 뭐 평일하고 가리지 않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덜한 거예요.
날씨 안 좋아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아. 근데 이게 약간 들봄 비는 거야. 그럼 주말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몬트리올로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오고 싶고 여기서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 주고 이거 방 빌리는 게 나아요. 진짜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앉는 자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돈 주고 여기 있는 게 낫다. 일단 좀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도 주말을 이렇게 멋진 카페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마다 약간 저런 거죠. 위워크처럼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대로의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전 진짜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 건물 너무 예뻐요. 예쁘고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꼭 들르만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를 와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음식이 진짜 지금 생각보다 괜찮아요. 가격 대비 훌륭한 정도라고 생각되고 커피도 맛있고. 원래 관광지라고 하면 진짜 맛이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평탄은 칩니다. 근데 이제 자리가 여기가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온전히 여유를 즐기기에는 쉽지 않은 장소긴 하다. 하지만 와서 사진 찍기엔 최고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가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지.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배당금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장타로 하는지 단타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주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성장주도 있고 그냥 굴리는 그렇지. 개인 종목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배당금만으로 굴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배당금만으로 이게 뭔가 굴러가게끔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려면은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훨씬 무거워야 그거에 맞춰서 이 생활비가 됐든 아니면 목표한 금액이 됐든 그거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단타보다는 저희는 다 장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장타고 이제 단타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없어. 얘기고 분기별로 단타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총 8개면 8개면 그 중에 하나 정도만 그렇게 운영을 해요. 제가 오래 해봤지만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끔 잘 이렇게 그 나무 심을 때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토양을 다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라는 시간을 줘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건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의 투자를 저희는 하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단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알 수가 없고 운 좋게 그 단타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 번 지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타를 했다가는 한 번 잘못했을 때 잃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누군가가 물어보고 조언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 단타는 말 그대로 트레이더라고 부르고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한 거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중장기 정도가 돼야 진짜 진정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전적으로 저희의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저희 수학의 정석처럼 주식의 정석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방식을 또 찾아가는 돼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걸 너무 복권처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정말 재테크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만큼 현금 보유도 꽤 많이 해놔야 되죠. 현금 보유가 많으면 장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요. 뭔가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잘못됐을 때 현금이 없으면은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제발 올라주세요. 제발 올라주세요. 이것밖에. 옛날에 우리 테슬라 막 엄청 베팅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다들 막 태맨. 주변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건 저의 방법입니다만 저는 항상 한 50% 정도는 무조건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고 이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뭐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장기 생존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웬만한 생활비를 다 주식으로 벌고 있잖아요. 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짤 수 있잖아요. 현금 아니면 달러. 달러로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으로 건물에 투자, 땅 투자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라온다도 있고. 그죠? 근데 저희는 부동산이 아니라 왜 주식에 올인했나? 일단 목돈이 묶이잖아요. 부동산을 하게 되면은 몇 억씩, 뭐 몇십억씩 이렇게 목돈이 묶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외에 주식이나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드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뭐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뭐 완빵으로 100% 부동산을 얻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면 대출을... 결과적으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대출이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정말 뭐 자본이 많아가지고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역적인 것도 묶이게 되고 돈도 묶이게 되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싫었던 거지. 맞아. 지역적인 그 지금 되게 이거 공감해요. 내가 한국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한국에 묶일 수밖에 없고 내가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면 미국에 묶일 수밖에 없어. 자유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잖아. 그치. 장소에 대한. 장소에 대한 자유가 진짜 없어진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좋게 봤던 거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는 좀 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로지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기 싫었고 해외 경험을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컸고 했기 때문에 주된 그 투자 방법은 이제 주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현금화 할 때 제일 유리하지. 더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 편하지. 주식은 그냥 팔고 세금 내면 끝나. 부동산은 일단은 서류 절차가 많잖아. 일단 내 걸 사준 사람을 찾는 것부터 맞아, 힘들지. 그렇지. 그게 제일 크지. 너무 힘들지. 매수자를 찾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내가 케어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나는 지금 한국에다 부동산을 사놨는데 또 해외 나가고 싶어. 그래서 해외 생활 하러 나갔어. 그러면 그 집을 관리해준 사람이 따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게 되고 그치. 일단 묶이게 되고 우리의 생활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거지. 아닌 거지. 저희가 지금은 뭐 영주권이 없으니까 집을 아직 살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당장은 없지. 어쨌든 뭐 영주권은 받고 집을 산다면 전원주택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런 일반 아파트, 콘도식의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지.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편하긴 해. 왜냐면 아파트 관리자가 따로 있잖아요.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를 쫙 해주잖아. 쓰레기 같은 거나 재활용이나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어떤 건물 시설면에 있어서도 뭔가 고장이 나면은 빨리빨리 그 고쳐주는 관리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보장되고 편안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주거 목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초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주택도 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도 살고 싶고 약간 전원주택의 그런 로망도 있고 하지만 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원주택 하는 게 좋지. 전원주택을 살면 뭐 나는 캠핑도 좋아하고 저희가 캠핑도 많이 다니긴 했는데 그런 자연 친화적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전원주택 그런 얘기 많잖아. 전원주택에 살려면 진짜 젊었을 때 사는 게 좋다고. 왜냐면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고치는 것도 내가 고쳐야 되고 막. 근데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전원주택이 좀 더 잘 맞긴 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 막 그런 거 보거든요. 막 숲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캐빈 만들어서 사시는 막 그런 부부 있잖아. 멋있어. 직접 집 지어가지고. 직접 집 짓고 이런 거 로망 있잖아요. 나중에 조금 정착이 되면은 나는 목수학교를 다니려고 해.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하면서 나중에 집을 짓게 될 때는 내가 직접 지어보려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전원주택에 그거는 밖에서 뭐 음식을 막 해먹을 수 있잖아. 그럼. 냄새나는 그런 음식들을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지.
아파트에 살면 약간 살짝 눈치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단독주택에 혼자 살면은 내가 뭘 해먹든 상관이 없잖아. 맞아. 나도 그런 게 좋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점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항상 약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번에 그런 거 봤다. 다세대 주택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완전 메모로 해가지고 몇 시에 김치찌개 끓여 드셨고 뭐 몇 시에 청국장찌개 끓여 드셨고 이거를 메모를 해가지고 아 대단하다. 그 집 라인에다가 쫙 다 붙인 거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심하라고, 문 열고 음식하라고 막. 아.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층간소음도 그렇긴 한데 또 이런 먹는 것까지 태클을 걸면은 아파트나 뭐 이런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이웃을 되게 잘 만나야 되잖아. 복불복이잖아, 근데. 그냥 나도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거야. 오늘도 또 주말 잘 보냈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